안녕하세요, 블비델 범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키스컷 바인더 소개해드리고 바인더 정리까지 해볼 거예요. 제가 평소에도 잘 쓰고 있고 메인으로 쓰고 있는 유댕닷컴에서 새로운 키스컷 바인더가 출시되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유댕닷컴에서만 나오는 사이즈예요. Y01과 Y02입니다. 밴드 옵션이 총 4개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고, 바인더랑 속지가 세트인 구성도 있고, 개별로도 구매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바인더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를 바인더 정리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Y01 바인더고요. 사이즈는 가로 16.5cm, 세로 18.4cm입니다. 속지는 전용 사이즈만 가능해요. 속지는 세로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고, 짧은 패턴의 키스컷들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키스컷 마트에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해야 될 키스컷은 요거랑 그리고 여기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다이소 마트에 정리함에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은 요렇게까지 키스컷 마트에는 이제 스티커라고 보면 되는데, 마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관 부피가 엄청 나거든요. 얘네들을 다 잘라서 바인더로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바인더에 넣기 전에 이 무심 하나로 알파벳들을 다 잘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들도 다 잘라보겠습니다. 잘라줬고요. 넣어보겠습니다. 무심 하나로 알파벳은 두 가지 패턴이 반복되어서 두 개로 나눠서 넣어줄 거예요. 제가 이 바인더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속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속지가 그냥 일반 비닐 속지가 아니라 PVC 원단이라 튼튼해요. 안 그래도 키스컷은 얇아가지고 좀 나풀나풀거리는데, 이렇게 단단히 잡아줄 수 있는 재질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는 투명으로 잘 보이는데, 뒷면은 불투명한 하얀색이라서 이 디자인을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일반 투명 속지에 보관할 경우 뒷대지를 따로 넣어줘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얀색 종이를 잘라서 넣어주곤 했었는데, 그게 키스컷 이제 꺼낼 때 자꾸 딸려 나와서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뒷면이 불투명이라서 보기에도 쓰기에도 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속지의 포켓 입구가 위쪽이 아니라 옆쪽이라는 거예요. 키스컷은 또 폭이 짧아가지고 위쪽으로 꺼내려면 좀 불편한데, 유댕닷컴은 이렇게 옆으로 넓게 넣을 수 있어서 편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구에 날개가 있어서 내용물이 잘안 빠진다는 게 장점이에요. 제가 키스컷 바인더 한번 떨어뜨렸다가 키스컷들이 빠져나와서 와르르 쏟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구로 넓게 넣고 안 빠질 수 있게 이렇게 날개로 덮어주는 게 아주 안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알파벳들은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은 데코들 넣어볼게요.
스킨십 스튜디오에 캐릭터들 넣어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 날개가 조금 거슬리거나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얘를 안쪽으로 넣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 키스컷을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키스컷을 조금 더 안쪽으로 넣어주면은 덜 빠질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바인더 넣으면서 튀어나오는 게 싫기 때문에 이렇게 날개를 덮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속지들을 다 채워줬는데요. 이 데코들만 모아서 한 바인더에 끼워볼게요. 여기 링 사이즈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10장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무심한 하루 데코들은 다 모아두고 싶어서 5장, 6장 정도 적게 있는 애들도 다 넣어줬어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볼게요. 아주 널널한데요? 하트십까지 넣을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에 총 16개를 넣었어요. 이렇게 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간 애들도 있다는 거 참고하면은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인더 하나 완성을 했고요. 다음 핑크색 바인더에는 아까 정리한 알파벳들 넣어줄게요.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분된 것도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널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Y02 바인더예요. 이거는 방금 보여드린 Y01보다 더 큰 사이즈예요. 가로 26.4, 세로 27.7cm랍니다. 끈 색깔도 옵션이 4개 있어요. 이 속지는 패턴이 이렇게 긴 키스컷들 있죠? 이런 기다란 패턴들을 정리해두기가 좋아요. 오, 완전 딱이다. 이렇게 길다란 거는 조금 넣기가 어려운데 먼저 밑에 부분을 넣고 그 다음에 윗부분을 넣어주면은 좀 잘 들어가요. 이렇게 키스컷들도 브랜드마다 패턴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긴 패턴들은 중간에 잘라서 보관하기 애매했는데 이렇게 큰 사이즈가 나와서 아주 딱이에요. 이거는 한 면에 네 가지 디자인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희붕. 희붕도 패턴 길이가 긴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어타운. 디어타운은 중간중간에 짧게 이렇게 컷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패턴은 3개씩 반복되기 때문에 길어가지고 여기 Y02 바인더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사이즈가 딱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다란 Y02 속지도 채워줬습니다. 제가 긴 패턴은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어서 6개 정도 채워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끼워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Y02 바인더도 다 채워줬습니다. 이게 단면이라 별로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바인더 한 개에 속지가 15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칸당 5m 키스컷을 다 넣는 기준으로 하면 키스컷을 총 60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스컷 60개를 통으로 보관함에 보관하려면 부피가 엄청난데 이렇게 튼튼한 바인더 장만해서 60개를 한 바인더에 몰아두면 오래오래 편하게 부피도 적게 보관하면서 쓸 수 있으니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마테 보관함이 꽉 차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인더에 정리해줘서 다른 마테들을 더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키스컷이 생기면은 여기다가 아예 처음부터 다 잘라서 보관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통째로 보관하는 거 말고 키스컷을 소분용으로 자주자주 꺼내 쓰거나 외출용으로 장만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바인더는 Y01과 A6 와이드 사이즈예요. Y01 바인더에다가 Y01 전용 투명 속지를 활용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A6 와이드 바인더에다가 가로 3개짜리 포켓 속지를 활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A6 와이더는 이런 지퍼 형식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안 보여드린 A6 와이드에 제가 소분 받아서 쓰고 있는 키스컷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장씩 조금씩 있는 키스컷들은 이렇게 얇은 투명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하려고 해요. 갖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스컷은 양이 많으니까 소분 받거나 줄 일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테를 통으로 잘 안 사고 띵으로 하시는 분들은 바인더가 필수인 것 같은데 이 바인더 두 개 중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있는 키스컷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소분받은 건 양이 적기도 하고 속지 한 장에 6개씩 넣어주니까 종류별로 많이 보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분받는 키스컷들은 여기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유댕닷컴 속지도 튼튼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들어있는데도 잘 넘겨져서 좋아요.
짠, 이렇게 해서 바인더 소개도 해드리고 정리도 같이 해봤는데요. 정리해보니까 튼튼한 속지에 통으로 보관할 바인더 한 개랑 소분한 거랑 띵받은 거 넣을 거 한 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두 개 정도 장만해서 쓰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키스컵 바인더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유댕닷컴 홈페이지는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